왔다. 어? 뭐 아빠 택배야? 뭐야? 어? 응? 뭐 뭔데? 뭔데? 너 지금 그 히든머니 갖고 지금 이거 한 거야? 질렀어. 뭘 질러? 어? 뭐? 야. 아, 또 사업 아이템인가 보지? 이야. 이건 뭐예요? 아, 애견. 아, 굿즈. 애견 굿즈? 아, 얘 또 디자인했나 보네? 아, 디자인을 직접 했구나. 아, 자기 그 순수 네. 저기 얼굴 해가지고, 아. 저기 이제 굿즈가 나왔나 보네요? 오. 아, 얼굴 똑같이 했구나. 이쁘지 않아? 얼마 들었어? 이 줄 하나당 25,000원. 원가가? 그죠, 원가가 25,000원이고. 원가가 25,000원이라고? 원가가 25,000원 좀 센데? 비싸네. 야, 비싸네. 52,500원. 오, 야, 이때 그럼? 원가가? 그죠. 저거 하면 어쨌건 더 받아야 되는데.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? 그래서 각 15개씩 해서 지금 현재 56만 2,500원. 우와. 우와. 거의 많이 썼다. 반토막에 날아가는 거지. 너 그럼 이거 얼마에 팔라고? 저게 지금 좀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제? 얼마에 팔아야 남는 거죠? 그거 아직 생각 안 해. 그거 아직 생각 안 해. 그냥 질렀네. 오, 진짜 많이 질렀네. 말했잖아,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. 저 강아지 옷 그 줄 샘플을 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저희가 한 네. 300개에서 500개부터 주문이 가능하거든요. 아, 그 몇 개나 하시려고요? 15개씩이요. 맞아, 또 대량 주문이잖아요. 소량 주문은 잘 안 해줘. 초도 물량이 작을수록 또 올라가니까. 맞아요. 이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은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. 바보치고 하지 마십시오. 바보치고 하지 마십시오. 뚜뚜. 오빠 요거 입어볼까요? 말 알아듣는 것 같아. 오, 진짜 이쁘네. 지금 기다리잖아, 입으려고. 아이, 이쁘네, 이쁘네. 아이, 어머, 사람 같아요. 아, 진짜 귀엽네. 올라가. 그렇지, 이제 딱. 하네스 이제. 어머, 저 옷 너무 귀엽다. 저 한 3세 정도 아이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? 5XL이면? 어. 이거 봐봐. 네 얼굴. 자, 런웨이 잡아봐. 런웨이. 도구쇼, 안녕하세요. 네, 참가번호 1번. 네, 순수입니다. 자, 지난번, 자, 2021년. 자, 퀸이었죠. 자, 올해도 퀸을 할 수 있을지. 아니, 애견인들은 진짜 다 사고 싶겠다. 순수가 입고 다니면 보면은 팔리지.